네,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국의 태호종 청문양신 성인 선수님께서 간단하게 축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도 오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국국의 태호종 종정예하 선수님께서 참석하는 방금 이제 축사하신 우리 성인 선수님 그 다음에 교육원장 재홍 선생, 그 다음에 보원장 등의 선생님, 필피로탄, 예외 농상 대륙 스님, 그리고 오승문 저희 소기포 신부 과장님, 그리고요, 저희 이 자리에서는 우리 그 제주도에서 저희 태고종에 문화센터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 지하 3층에서 24억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과장님은 소개했는데 저를 문화센터 짓는데 제일 열심히 도와주는 우리 이정화 팀장도 여기 오셨더라고요. 이정화 팀장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제주 종무원은 태고종에 사실 보면 가장 모범적인 종단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전국적으로 제주 종단이 최고의 그 모범적인 종단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주 종무원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제주도에서 100주년, 창건 100주년이라고 한사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정방사가 그래서 제주도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또 거기 주지 스님이신 후보관장과 케일 스님께서 열심히 포교를 해주는 데 대해서 저도 제주도 종무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수천 화천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학 큰 스님 이 비오는데 육지에서 이렇게 많은 큰 스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큰 박수로서 고마움을 좀 표정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도 비가 오는데 저도 오래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